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어로 이야기한 영어 난리 났네. 원래 영어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영어를 잘해서 외고를 왔는데, 그러면 영어를 잘해서 외고를 온 게 나뿐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외고의 원인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 잘해. 그리고 영어는 영유 빼더라도 6학년, 9년, 10년간 영어를 공부한 애들. 그럼 영어의 레벨은 1레벨부터 100레벨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외고 안에 지금. 외고 안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나는 4등급 이내야, 일반적으로. 아니면 다른 외고에서는 3등급 이내야. 그러면 괜찮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딸 수가 있어요. 왜? 마라톤으로 따지면 상위급이야. 중반도 아니고, 하위급도 아니고, 상위급이야. 열심히 하면 자기 능력에 따라서 등급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4, 5, 6등급이나 6, 7등급 친구들은요, 너무나 머나먼 정글이에요. 따라잡을 수 없어요. 본인의 힘으로. 일반 학원의 힘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1대1로 집중 관리를 통해서 나의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서 문제점이 뭐겠어요? 상위권보다 내 영어 실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럼 영어 실력이 뭐가 약하냐? 단어가 약하다, 독해가 약하다, 문장 해석이 약하다, 글을 읽고 추론해서 푸는 능력이 약하다. 이게 종합적으로 약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운동선수하고 아마추어가 기본적으로 뭐가 달라요? 기본적인 체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체력. 똑같이 뛰어도 똑같이 들어도 무게를 드는 힘이 달라요. 받은 시간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내 영어가 약하구나.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었던 거죠. 내 중학교에서 영어를 잘하는 거였지, 영어를 잘하는 월드컵에 나가서는, 그렇죠, 참가하는 데 뜻을 두고 많은 거죠. 외고를 졸업하는 데 뜻을 두고 많은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1 학생, 고2는 지금 이미 끝났으니까 뭐 그렇고, 고1 학생들은 지금 희망이 있습니다. 잘하면 되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고 된 학생들은 지금 어떤 방법, 어떤 거에 의해서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등급이 바뀌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전에 공부를 잘해놨고 그런 애들을 못 이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왜? 정교생을 다 이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2등급, 그렇죠? 내가 원하는 3등급, 내가 원하는 상위 10%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목표를 성취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어 독해 위주로 엄청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 아까 보여드렸던 대원외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내가 쉽게 풀 수 있고 모르는 게 없는 수준까지 가는 거, 이것이 바로, 그렇죠, 외고 합격생, 특목고 합격생들이 목표를 두고 가야 될 방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총론을 찍었고요. 이번 주 중에 이제 각각 문제를 통해서 어떤 학습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런 걸 강론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이제 1대1로 오시게 되면은 수업을 제가 해보면서 학생의 사상체질을 분석해서 얘가 뭐가 근본 다 약하지만 그 뭐가 약하니까 이런 약을 써서 이렇게 해서 얘를 보완해서 빨리 만들어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얘가 이제 8명, 4명 이렇게 반을 짜서 팀을 짜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원외고나 외고가 정상화되고 상위권이 자사고 같은 상위권들이 많이 몰려옴에 따라 등급의 1, 2, 3등급의 각축전이 너무나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은 다 1대1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수업료는 조금 부담이 되시겠지만 1대1이나 1대2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의 영어 레벨을 빨리빨리 꽁충꽁충 뛰게 하는 게 목표지, 모아놓고 강의하고 공연하듯이 하는 영어는, 그렇죠, 인강 수준밖에 못됩니다. 아니면 인강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군중심리에 따라가는 건데 그런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말씀대로 외고, 이화외고도 동시에 영어 100점 만점 배출하고 6등급 50점 받는 친구들도 두 달, 세 달 만에 95점, 98점을 만들면서 성적을 향상시키고 각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어에서 자신감을 회복해서 다른 과목도 향상될 수 있도록 이런 에너지를 만드는 교육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강조해서 더 강화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